네, 깁슨 기타 사시기 전에 버즈비TV 먼저 보십시오. 네, 버즈비TV의 고품격 아키바라이어티 기어타임즈 오늘 초특급 게스트 호스트라고 해야 될까요? 모셨습니다. 인사하시죠. 이제 내 인사해야 되나요? 네. 안녕하세요. 돌아온 탕자, 악기계의 탕자 정윤영입니다. 환영합니다. 네. 예! 이름에 동그라미가 많이 들어갈수록 오래 네. 산대요. 정인용. 아, 정말요? 예, 다섯 개 들어있어요. 다섯 개 와, 많이 들어왔네요. 예. 정인용. 영어 있잖아요. 영어 그 표기. 뭐지? 그 여권 가지고 외국 사람이 가면은 4분 걸려요. 못 제일 읽어? 있는. 예. 아, 정. 예. 입국 심사 받을 때 남들보다 4분 더 걸립니다. 아, 그렇군요. 아,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예. 아, 네. 처음부터 벌써 말리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정신이 지금 아니, 하나도 없습니다. 드디어 이놈 그만둔다. 아니, 아니, 그만두는 그만두는 거 아니라니까. 아니라니까. 이게 초대를 한 이유가 아, 아니 정신없어. 오늘 우리가 원래는 네. 승채 씨랑 이누 씨가 주최하는 네. 그거 저 우리 베이스 타임스인데. 베이스 타임스인데 네. 이렇게 돌아온 탕아까지 집어다가 네. 탕을 집어다가. 여기 가운데다 앉힌 데는 또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렇습니다. 이게 오늘 정 실장님이 여기에 오신 거는요. 게스트로 그냥 놀러 오신 게 아니고 왜 오셨는지 정 실장님이 직접 한번 설명해 주시죠. 네, 이건 다그 버즈비와 네. 프리버드의 공조로 이루어진 네. 어떤 하나의 어떤 중대한 사안이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내려올 건 내려가고 아닌 것 같은데. 올라갈 건 올라가고. 아, 그렇다고? 네. 네. 제가 왜 프리버드를 그만뒀겠어요? 왜 그만뒀겠어요? 그게 이제 맥주집 하신다면 잘렸으니까. 잘렸으니까 그만뒀어요. 아, 그런 거야. 괜히 고민했잖아. 뭐 잠깐 이렇게 탱자탱자 놀고 있었어요. 제가 네. 그만둔 지 4, 5개월 됐습니다. 그렇군요. 그 왜 이렇게 안 됐어? 3년을 네, 못 4, 5개월. 봤구나. 저 이랬어요. 네. 근데 어디? 다만 그냥 왔다 갔다 한 거지. 이렇게 여기도 놀러 왔다. 근데 계속 여기 언저리 있으니까 계속 그, 하는 거 같아서. 아니 계속 이랬다니까? 그러니까. 일단 4, 5개월 쉬고 있었어요. 네. 근데 여기 이제 사장님, 버즈비 네. 사장님이 시장님 뭐예요? 그래서 왜? 그랬더니 잠깐 할 얘기 있어서 오라. 그래서 딱 해서 이제 며칠 전에 밥을 함께 먹었어요. 밥을 함께 먹었는데 아, 우리 이누 씨가 이게 나쁜 게 아니잖아. 나쁜 게 아니야. 그럼요. 경사죠, 경사. 잘 됐어. 그렇죠. 지금 음악. 네. 음악 하는 거 맞죠? 네. 그치? 맞습니다. 예. 뭐 맛집 그 호스트 같은 거 하는 거 아니지? 예, 맞습니다. 음악, 음악 하는데 예. 대박 났어. 네. 그 요즘에 드라마 하나 하죠? 예. 예. 그거 잘 보고 있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개봉했나요? 예. 드라마를 개봉을 하냐, 그냥. 아, 뭐라고 그러지? 아, 정신없어. 아, 연재를 아니, 하고 있냐. 아니, 근데 예. 그게 팔았대. 팔아먹었대. 아, 그거를 예. 일본에다가 예. 판권을 판 거야. 근데 네, 그쵸. 제가 주변에 뭐 이노뿐만이 아니라 음악하는 동생들이 있어서 네네네. 뭐 그 보면은 음악 감독들 보면은 일본으로 가면 일본에 대한 어떤 그런 것들 음악이 달라진대요. 네, 조금 좋습니다. 정서에 네. 맞춰야죠. 네, 그리고 좀 길이도 됩니다. 다르고 네. 그렇죠. 그리고 판권도 다르고. 좀 다르고. 네, 그래서 그리고 그거를 하러 이제 뭐 알송이랬나 그걸 뭐 하여튼 노래를 네 내가 송글을 또 이제 거기서 이제 일본어 버전으로 또 바꾸는 작업이 필요하고요. 네 자네 일본어 좀 할 줄 아나? 조금 할줄 압니다. 조금. 아, 네 그렇군요. 네 디렉을 네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그 일본어 어떻게 그 제 하는 방송 팟캐스트 아세요? 아, 예, 예전에 네. 본 적이 있습니다. 네. 네. 우나니. 네네네. 네. 그 좀 들으시나? 아니요, 한번 듣고, 네, 정신 없어가지고. 아, 그렇군요. 야, 잘 됐다. 네. 버즈비 거 이제 한번 듣고 안 듣겠구나. 프리버드, 열심히 하세요. 네. 아, 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김과장이 이번에 수출이 돼서 일본, 중국에 가서 그 현지에 맞게 음악들을 다시 재작업하는 일정 때문에 두 달간 장기 출장을 떠나게 됐습니다. 아. 그래서 장기 출장을 떠나는데 이 촬영을 이 호스트를 믿고 맡길 사람이 없는 거죠. 나밖에 없어. 그러니까 아무리 찾아봐도 누가 있어. 솔직히 정말 솔직히 말해봐. 막 그렇게 탐탁치 않아. 근데 옛날에 드라마... 이천수 왜 썼겠어? 이런 느낌. 이런 느낌. 네. 이천수 왜 썼겠어? 아 그나마라도 진짜 내 정 실장님밖에 부탁할 사람이 없어서 우리가 이렇게 부탁하지 말지 회사 차... 그랬어. 네, 네. 선생님 혼자 뭐야? 하실 거 혼자 할거 그랬나 봐. 헐 대박. 저 조광현이랑 하면 되잖아. 야, 아, 재즈 엄마랑요. 네. 네, 그래서 어쨌든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그러니까 말하자면 인수인계 리뷰 같은 거란 말이죠. 네. 인수인계 리뷰인데 그 내 정 실장님한테 내가 지금 두 달이면은 거의 우리 매일 나가니까 다섯 번씩 나간다 치면은 두 달이면은 58에 한 40, 한 40회 정도는 지금 이제 40회요? 네, 정 실장님이 40회면 얼마냐? 진행을 해야 된다는 그러니까 그렇지. 진행을 하셔야 된다는 건데 제가 사실 걱정돼요. 그 왜냐면 우리가 포맷이 그 옛날에 우리가 같이 하던 게 벌써 그 진짜 머나먼 옛날이잖아요. 한 7, 8년 됐대요. 같이. 아, 정말요? 그 정도 됐어 벌써? 저
앞자리 바뀌기 전에도 있어요. 나 윤영이 형이랑 같이 리뷰한 게 그 나도 앞자리 막 기억나. 내가 그때 어우 그냥 기빨려가지고 같이 촬영하면서 힘들어했었던 게 야 2010년인가 11년인가 그러니까 지금... 그렇게 난리를 치니까 백내장이 온다니까. 아우 나 형님 가만 좀 있어. 아니 난리 치면 눈을 봐? 눈이 야 눈 빨개 열이 눈으로 오면은 그게 백내장이야. 아, 왜 그냥... 그렇게 지랄을 해? 야. 아 이거 저 놓고 가도 되는 거? 아니, 아 이... 제가 프리버드 내가 일본 가면 안 되냐? 제가 정리 좀 하겠습니다. 제가 정리 좀 할게요. 제가 정리. 나 일본 프리, 많이 갔. 제가 프리버드에서 네. 이렇게 사실 투데이스 결을 안 한지 프리버드도 1년이 넘었어요. 네. 1년 넘고 거기 지금 이제 뭐 다른 분 강상용 씨가 와서 비욘드 기타만 간간이야. 간간이야, 간간이야. 제가 거기도 얘기를 해요. 제가 나왔으면 이유는 딱 하나다. 비욘드 기타나 아. 아니면 내가 오더를 해서 수입한 게 들어온 거. 아 그런 거다. 담당하는 게 들어왔을 때. 근데 하여튼 제가 버즈비 이 기어 타임을 네네. 자주 보지. 그래서 정말로 자주 보는지 왜냐하면 이 포맷을 이 저기 이제 정 시장님이 해주셔야 되잖아요. 사실 요즘 잘 보셨어요? 포맷은 근데 바뀌면 되는 거잖아. 아니 근데 어느 정도 유지는 또 해주셔야. 바꾸면 안 돼. 이게 바꾼 지 얼마 안 됐단 말이에요. 아 정말? 이거 자루다 이거 제가. 이거 해주셔야 돼요 이거. 아 이거 장난 아니야. 내가 봤어. 그러니까. 재봐봐. 해보세요. 기분 나쁘더라고. 왜? 예, 아니 왜? 왜 하냐니? 아 이게 너무 이게 신체 중심주의 이게 외모 중심주의 무슨 소리야 이게? 이게. 어? 아 기타는 뭐 줘야 돼? 기타는 소리만 줘. 그래? 그래 안 그래? 아 그래도 무게도 알고 그게 좀 해주셔야 안 해주셔야 야 무게는 네가 쓴 책에 다 나와 있는 거 아니야? 아니 그거 100대밖에 없는데 뭐 비욘드 안 나왔더라 거기 어 미안해요 그 쓰기 시작할 때 비욘드 없었어 어디까지 빼? 이거 이렇게, 이렇게 머리 일단 머리 사이즈 좀 재고 아 이거 60cm가 돼? 이게 일단은 네. 얘가 전장이 필요해 전장 여기 있잖아 여기 전장 그건 반대매 방송 이게 근데 이거 할 때 살짝 좋을 거든 이게 너무 이렇게 나긋나긋해 너의 목소리가 아 그렇다 그러니까 좀 목소리에 아 선생님은 네. 항상 웃으시고 좋은데 너는 살짝 항상 나긋나긋하고 차가워 차가워 나 아직도 차가워 아직도 차가워 아직도? 어 이걸 돈벌이로밖에 생각 안 하는데 뭔가 마음에 정이 없어 진짜로 그러니까는 와 나 진짜 걱정된다 앞으로 두 달 이거 어떻게 달리는 거야 이거 딱 세워가지고 하면 돼요 그 다음에 무게 달면 되고 달면 야, 되고 진짜 놀랬어 공부하냐? 야 진짜 이걸 한번 보여주시죠. 일단. 야 여기 그럼 이제 BMS 비율 나오는 거 아니야 막? 아 그런 것까지는 안 써도 되지만. 어? 체중을 막 그 키로 나눠서 이게 비만인지 아닌지 막 그거 나오는 거 아니야? 왜? 정신장에다 써야 돼 저거 다. 해주셔야 좀, 돼요. 아니 뭐 사실 저거야 걱정 뭐 그 제가 공부 좀 하면 되니까 네네네. 뭐 그건 아닌데 다만 그렇죠. 네. 선생님하고 나하고 하다가 서로 빡쳐 에이씨 안 해 그런 거 그러니까 이게 둘 다 약간 강성이다 보니까 이게 정 시장님 내가 아직까지도 차가운 데는 이유가 있어요 어,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선생님 아, 혹시 사실... 일본 가실 생각 없어요? 우리 둘이 가고 저기 얘네들 앉혀놓을까? 그렇지 아. 아소비 마쇼하러 가야 되는데 네 아소비 마쇼 네. 아 그렇습니다 어쨌든 이제 앞으로 한 두 달 동안 정 시장님이 진행을 해주시게 될 텐데 네 걱정이 저도 네, 많습니다 약간 기어타임스가 좀 그 기간 동안 좀 핫하게 바뀔 거예요 워낙에 좀 즐겼으면 좋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네, 뭐 이렇게 뭐 너무 차갑대니까 핫해 이... 인우의 인트로 멘트가 좀 너무 정이 없어. 뭐 고품격 악기 방식을 이용해서. 뭐 어떻게 하려고? 나 그거 혹시 한 번 녹음한 거 계속 쓰는 거지? 아니에요. 매번 새로 해. 아 정말. 야, 야, 나 이렇게 디스를 당하네. 아니, 똑같아. 야. 항상. 아니 기분 나쁜 날도 있을 거고 좋은 날도 있을 거 아니야. 어떻게 똑같아. 이렇게 똑같아. 그럼 어떻게 하실 거예요, 정 시장님 인트로? 그날 그날의 기분에 따라. 잘 오셨어요. 잘 오셨어. 나 이렇게 선생님이 뭐라 그래? 저, 이거 뭐, 깁슨 뭐, 사시기 전에는 진짜 그렇지 잘 오셨어 당연히 봐야 돼 당연히 봐야 돼 네. 당연히 프리버드에 그것도 봐야 되지만 아 그래도 버즈비지 무조건 버즈비 가야지 이런 식으로 왜냐면 너 거를 내가 침범하고 싶진 않아 아 그건 안 하시겠다 그리고 너무 길어 일단적으로 버즈비 TV의 고품격 악기 버라이어티 기어 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버즈비 TV의 고품격 악기 버라이어티 기어 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그쵸 이거 이게 입에 아픈다. 이게 차긴 차다. 내가 차네. 해도 아나운서 같잖아. 손석희 같네. 딱 해도 내가 해도 지금. 하여튼 이 멘트 그거는 그러니까 그러니까 잘하는 좀, 거야. 잘하지. 이는 이 저기도 나갔었잖아. 홈쇼핑 라면 몇 개 먹는 방송. 아 뭐 더 이겨도 되겠다. 이건 또 무슨 소리야? 그래 네가 그러지 않았어? 아니 그 킹크랩 하는 방송 나갔었어.
그것도 고급지다. 킹크랩 팔았죠. 하여튼 제가 한번 열심히 해볼게요. 알겠습니다. 이노 씨가 두 달, 네. 두 달? 한 두 달? 빠르면 뭐 두 달, 한 달 반, 한 달 반에서 두 달 그 정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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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하여튼 그리고 이제 정확히 따질 거예요. 네. 이노 씨 받던 금액하고 저하고 다르면 저는 이건 용납을 못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뭐 이노 씨 네. 가방끈 길다고 네. 이거 하면 학력 차별로 제가 신고할 겁니다. 네, 그런 프리미엄 없었고요. 네. 4대 보험 해주나요 혹시? 여기 예 그거는 이제 사장님하고 이제 아래층에서 이야기하시면 될 것 같고요. 아, 그렇군요. 네, 그러면은 우리가 오늘 어쨌든 인수인계 리뷰잖아요. 네. 그러면 우리 정 실장님이 정 실장님 스타일대로 제가 옆에서 이런 건 좀 더 해달라 부탁드릴 테니까 한번 간단하게 리뷰 진행 좀 한번 해주시죠. 어우 장난 아니죠. 네. 네. 선생님 지금 들고 있는 게 장난 아니죠는 뭐야. 네. 기가 막히게 하나 또 들고 왔네 또 선생님. 네. 58, 이게 58이죠? 시리얼이 R8로 시작합니다. 그럼 58입니다. 리슈 8이니까 네. R8입니다. 네. 네. 그렇군요. 58이 요즘에는 이렇게 피겨 메이플이 들어가 있어요. 원래는 그냥 아무것도 진짜 대머리. 예, 그냥. 대머리에 그 실금 하나, 머리 예. 하나 하나씩. 아저씨. 예. 아. 이게 원래 붙어 있나? 아니면 이거 버즈비에서 붙인 거예요? 아니, 붙어 있더라고요. 여기 이제 뒤에 이제 쇠로 이렇게 돼 있고 제가 괜히 꼭지는 제가 깁슨 커스텀도 있고 오구가 있는데 왜 내 건 이거 하나도 안 붙어 있지? 이거 바꿨나 봐요. 이게 다 까만 거 그냥 들어 있거든요. 예. 네. 그러니까 그걸로 바꾸고 아, 이게 서비스를 하나 서비스를 하나 들어오는 건데 서비스 품목을 붙여놓고 돈을 더 받고 내가 보니까 4만 원 더 비싸. 그러니까 그럴 거 4만 원이 뭐야? 전에 이거 악기 설명은 누가 하셨나요? 인호가 네 제가 다 그 뭐 네 앞에 뭐 마호가 그래요. 저도 그럼 한번 길이 재볼게요. 네. 길이는 재고 여기 두께부터 두께. 픽업이 몇 센치냐면 7cm 가로 7cm 야 3.5cm의 폴피스 간격이 프론트는 가운데 기준으로 1mm 뒤에는 1cm, 1cm. 아, 얘네들 그냥 생각없이 막 엄마가 막소스, 자식들 막소스. 두고 여행 가면 이런 야. 기분일까? 뭐, 마호가니죠? 마호가니 예, 마호가니. 네, 좋겠네요. 예. 마호가니. 넥이 두꺼운데 네. 요걸 한번 재보죠, 넥을. 넥 두께를? 네. 네. 정 실장님 방법으로 재세요. 둘레를 재는 거야, 두께. 예. 아니지, 여기서부터 블랙을? 네. 여기서부터 이렇게 재는 거야. 네, 그렇죠. 오케이. 야, 3.2cm. 그 인치예요, 그 인치인데요? 인치. 어, 씨발. 어쩐지 큰일 날 뻔했어. 공대 나오지 않았냐 혹시? 저 공대 8.2cm입니다. 82mm. 네, 82mm. 아, 알겠습니다. 예. 나 기빨렸고. 12도 프렛하고 1프렛하고는 다르잖아요. 그렇죠. 왜냐면 코드 플레이 이거는 7cm. 그러니까 70에서 81로 간다. 네, 12mm가 차이 납니다. 아, 잘 생각했을 때 얼마나 차이 나는 거예요? 12mm요. 그런가? 그러면은 여러분들 12프렛이 그러면 뭐야? 6프렛에는 그럼 몇 미리게? 맞춰봐. 76mm. 와, 한번 해볼까요? 6프렛? 예. 네. 이런 게 재밌지. 뭐 쓸데없는 거 뭐 마매매매 그런 거 해서 뭐해? 여기. 네. 맞아요, 76? 맞을 것 같은데. 야, 그러면 너 진짜 앞으로 기타 만들어야겠다. 야, 맞아요? 사랑한다. 맞아? 너 일본 대박 날 거야. 맞아. 얘네들이 이게 뭘 증명하는 줄 알아요? 뭘 증명하는 사람 손으로 안 깎아떼는 거야. 아, 기계로 CNC다. CNC다. CNC의 산물입니다. 아, 그렇군요. 사람으로 깎으면 이렇게 정확히 못 깎아요. 아, CNC다. 네. 네, 역시 이게 또 기타를 만드셨던 우리 정 실장님이 호스트로 오시니까 이 메이킹에 대한 또 이런 로즈드네요. 로즈드. 예. 네. 뭐 우리가 이걸 몰라서 하는 건 아니잖아. 네, 그렇죠. 네, 메이플 네. 15mm 올라가 있을 거고. 네, 네 여기. 네, 그렇습니다. 예. 그렇죠. 뭐를 해? 근데 여기서 이제 뭐를 사운드 해? 이제 들어보시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사운드를 다 들어봤다 치고, 그 다음에 이제 시청자 한줄평을 하나 이렇게 뽑아가지고 하나 선물 하나 읽어주시고. 정말요? 네, 네 주십시오. 아 무게도 한번 재보시죠. 무게. 네, 무게를 좀 한번. 좋을 것 같아. 네, 우리 정 실장님이 과연 무게 대전을 진행하실 그런 준비가 되어 있는지. 아 이건 뭐 저기를 해야 되는 거 맞춰야 되는 네. 거. 몇 킬로? 이거 4킬로 초반. 아니 그냥 4.2킬로. 4.2. 아직 부족해. 3.9인데? 3.9. 아직 부족해. 이렇게 해갖고 겨울이잖아. 겨울이라고. 겨울이로 가벼워지고 그러진 않잖아요. 건조대잖아. 아니 그렇지가 않아서 200g씩 막 없어지는 건 아니잖아. 너 이거 여름에 재볼래? 응. 물 먹으면 기타 한번 이게 그렇게 그럼 그때까지 안 팔아야 돼? 아 200g이나 먹지는 않잖아요. 이게 먹어. 안 먹어. 물을 이거. 어떻게 200g을 먹어? 넌 4리터 못 먹어 하루에? 못 먹어. 아 말리지. 난 그리고 순간적으로 놀랐어요.
이걸 하고 여기를 쳐다보려고 그랬어. 여기 있어요. 여기도 나오고 야. 여기는 이제 찍는 부분이고. 야. 이렇게 해서 무게 이렇게 진행하시고요. 그다음에 시청자 한 줄평 그때그때 이제 저희 건우가 알려줄 거예요. 네네. 몇 하다 그러면은 거기에 해당한 한 줄평 보시고 괜찮은 거 골라서 선물 주시고. 그렇습니다. 네. 여러분들 저 그 선물 받고 싶은 방법이 따로 있습니다. 뭐 이렇게 아무나 하는 거 아니에요. 예. 제가 조금 있으면 맥주집을 오픈하는데 거기 다녀온 딱 그 느낌을 딱 적어주시면 바로 뽑아드립니다. 맥주평? 네. 아. 네. 아 맥주평. 저 네, 맥주집 홍보. 오픈해요. 네 홍보하시죠. 네, 네. 제가 왜냐면 프리버드도 이제 그만두고 뭐 버즈비는 뭐 이제 알바지만 이제, 네. 네 알바로 하지만 어디 상수역? 네 상수역입니다. 상수역에 이렇게 음악을 좀 제 기준은 그거거든요. 맥주도 맛있어. 맥주도 맛있어야지. 맥주도 맛있어야 되지만 음악. 음악 듣는 걸 좀 신경 써서 들으려고 그러고 개처럼 떠들어도 안 쫓아내요. 아, 개처럼 떠들어도 예, 사람은 개처럼 아, 지금 방금 개처럼 쫓아낸다 지금 이랬던 것 같은데 아니에요? 사람 개처럼 떠들어도 절대 안 쫓아내요. 그렇다. 저는 어디 가서 술집 가서 시끄럽다고 한 번도 찌그러뜨린 적 인상을 찌그러뜨린 적이 없어요. 그렇군요. 내가 어디 가서도 더 시끄럽거든. 그래서 절대 시끄럽지 않아요. 그러니까 언제든지 오시고요. 그렇군요. 이름을 아직 못 정했어. 아직 이름을 못 정했는데 지금 몇 개 있어요. 버즈비? 내가 버즈비하고 프리버드 직원들은 못 들어오게 할라. 뭐 이렇게 오아시스를 좋아한다면은 원더월 그런 느낌도 좋고 그렇군요. 아까 보니까 네. 그 우리 정 실장님이 또 별명이 야마짱이거든요. 네. 그래서 그 밑에 어떤 분이 펍 이름 야마도네 이렇게 해주셨는데 괜찮더라고요. 영어로 아주 그거 음악하는지 영어로 써도니까 괜찮더라고요. 네. 야마도네 네. 이런 느낌으로 네, 했는데 괜찮더라고요. 그런 네. 거 있고 그다음에 뭐 크레이지 제가 좋아한 어제 저길 봤어요. 왕관을 봤는데 크레이지 크라운 해가지고 미친 사람 하나 봤는데 저게 내 모습이다. 내가 원하는 궁극적인 모습. 있습니다. 그렇다. 네. 와서 1, 2만 원 차면 1, 2만 원어치 먹고 가려면 오지도 마. 아, 그날 굉장히 인생이 클라이막스처럼 끝까지 오르가즘을 느끼면서 가야 돼. 엄청 지랄 같은 영화 방식을 가지고 계시는데. 사이트 알겠습니다. 네. 아, 네. 제목은 뭐 술집 이름은 정해지는 대로 여기서 또 홍보하시고요. 네, 홍보하고 다음에 한 다다음 때면 하고 제가 4월 한 10날? 아, 네. 그러면 10날쯤. 인우 오기 전에 이미 오픈했는데 저는 이제 갔다 와야지 이 방송이 나갈 쯤에 이미 오픈돼 있겠죠?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아 그렇게 네. 저는 이미 좀... 일본으로 나라가 있고 네. 네. 그리고 야. 저는 다녀와서 들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네가 없어 내가 했는데 만약에 이거 그거 나오지 클릭수 그죠? 네. 개 떨어지면은 어떻게 됩니까? 그뭐 어쩔 수가 없지 뭐. 근데. 어쩔 수가 나를 공치는 팔자지 뭐. 내가 뭐 일본에서 다시 뭐 들어올 것도 내가 아니고 내가 꼭 너한테 약속할게. 너 오기 전에 기어 타임을 없애라. 아,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더 불안하다. 뻥인 것 같지. 네, 하여튼 아니, 잘 부탁드려요. 네, 이상님. 하여튼 제가 네. 한번 최대한을 다해서 네. 하여튼 인우 씨가 그동안 쌓았던 네. 어떤 그런 업적이 있잖아요. 아유. 업적에 누가 되지 않고 네. 선생님하고 했던 게 사실은 옛날에 많이 했죠. 네, 많이 했어요. 네. 셋이 할 때도 있었고 그랬죠. 그다음에 그 누구지 옛날에 현이 와사비 네. 예, 와사비 PD랑 할 때도 있었고 야. 그때 참 지금처럼 이렇게 HD 아닙니다. 네, 그렇죠. 네. SD였죠. 네. SD 그 정말 보고 있자면 화질이 구려서 못 보겠어. 백내장 낀 눈으로 보는 듯한 그런 느낌이에요. 근데 네. 지금 딱 보면 이제 되게 선명하더라고요. 네, 그렇죠. 이거 이제 좀 있으면 4K 지원하나요? 4K까지는 한참 걸릴 것 같고요. 죄송합니다. 네. 하여튼 네. 열심히 한번 해보도록 하고요. 네. 그다음에 인우 씨 뭐 여러분들한테 짤막하게 네. 다녀온다. 뭐 그만두는 거 아니고 네. 짤막하게 다녀온 거니까. 네. 제가 네. 뭐 지금 뭐 인사 짤막하게 드리고 네 일본 갔다 중국 갔다 넘어온 사실 두 달이 좀 넉넉 잡은 거고 한 달 한 2주 3주 정도 만에 다 마무리하고 돌아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때 그까지 정 실장님이 진행하는 기어타임스 뭔가 참 진하고 새로운 느낌의 그런 기어타임스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때까지 잘 부탁드리고 시청자 여러분들도 그때까지 댓글로 많은 응원 부탁드리고요. 우리 기어타임스가 없어지지 않게 해주시는 건 결국 시청자 여러분들의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들이 이기나 내가 이걸 한번 보자. 네, 우리 정 실장이 많이 예뻐해 주십시오. 잘 다녀오겠습니다. 욕하지 네. 마 그리고 나한테.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마무리는 보통 어떻게 하나요? 마무리는 저희 그 한 줄평 딱 주고 그리고 점수 칠판에다 적어갖고 이렇게 같이 하고 자 오늘 제 리뷰는 어땠는지 점수 한번 주시죠. 아, 예 알겠습니다. 네. 네. 몇 점이 10점 만점이에요. 10점 만점이에요. 0.5까지 할 수 있어요. 7.5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렇죠. 0.5 단위로 10점이 만점입니다. 우리 윤영이 형 리뷰는 앞으로 잘하라는 앞으로 잘해야 되니까 의미에서
여기 최고 점수가 선생님 잠깐 잘 생각 잘 여보세요. 네. 잠깐만 있어봐. 네. 아니 왜 그래? 아니, 점수 네. 알았어 알았어. 네 정 실장님 리뷰 점수. 잠깐만 또 바꾸자네. 이거 보여주면 안 되는데. 보여주면 안 되죠. 자, 야, 네. 그, 내 눈 깎겠습니다. 네, 아, 정 실장님 리뷰 점수. 네. 몇 대 몇인가요? 몇 대 몇? 몇? 10.0. 저 9.5. 와, 네. 혹시 나누기 2해 놓은 거 아니야? 아, 10.0. 네. 아까 선생님 5점 써놨어. 네, 아까 5점 쓰셨죠. 네. 저는 그 나머지 0.5를 제가 다녀올 두 달 동안 잘 채워나가시라는 의미에서 9.5를 드렸습니다. 아, 그럼 그냥 일단 막 해도 9.5 나온다? 아, 아니, 그런 건 아니고. 뭐가 해서? 네, 아닙니다. 네. 네. 오늘 하여튼 제가 인사드리는데, 네. 뭐 이렇게 좀 정황이 없어서, 뭐 이렇게. 프리버드 느낌으로 지금 거기 저 인테리어 공사하시는데 와갖고 네, 지금 정신이 없어요 지금. 아니 왜 이렇게 돈이 많이 들어? 인테리어가요? 어, 그 많이 들어요. 그렇죠. 왜 이렇게 많이 들어? 아니 어. 처음 얘기랑 달라져 점점. 2천만 원이었는데 3,300 됐어. 그래 1.5배씩 안 되니까 인테리어가 망했어. 여러분들 많이 좀 와주시고요. 네, 많이 네. 찾아가서 어차피 그 보고 왔어요 나가야지. 그러면 몇 번 출구 나가야 돼? 알았어. 1번 출구 1번 출구로 상수역 나와서 1번 보면 출구? 로렌스 시계공업 안에 로렌스 길이라고 있어요. 네. 여기 보면 딱 있습니다. 딱 알겠습니다. 네. 2층에 시끄러운 데 오시면 돼요. 네, 펍 이름은 정해지는 대로 또 홍보 드릴 거고요. 네네. 오늘 이렇게 제가 이제 급하게 그 나가는 일정이 정해져 갖고 이렇게 급한 와중에 막 급하게 와주셨는데 너무 감사드리고 아 감사합니다. 네, 앞으로 잘 부탁드리도록 네 저도 하겠습니다. 네 저희 이거 이제 정 실장님이 선창해 주시면 되는데 네. 기아 타임스 하면은 더블 타임스 같이 하는 거 이거는 좀 해주시면 안 될까요? 그게 뭐야? 그러니까 마지막 인사인데 안 봤구만 요새. 그러니까 아니지 포에버 아니었어? 뭐 바꿔요 그럼. 아니야 더블 타임즈. 그럼 내가 기어 타임즈 하고 그럼 우리가 더블 네. 타임즈 끝냅니다. 기어 타임즈 더블 타임즈. 네. 오케이 감사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네. Thank you.